기차섬 디럭스 한글판 짜자잔. 디럭스 한글판 버전이고요. 컴팩트하죠? 원래 기차섬과 비교해 드릴게요. 원래 기차섬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훨씬 더좀 박스가 약간 미들박스급까지 올라온 거죠. 일단 룰북, 윙스팬 룰북 아시죠? 그 재질. 약간 린넨 재질. 린넨 재질. 아, 느낌이 좋아요. 아주. 주머니가 생겼어요. 주머니. 이게 승객이라고 하는 게 추가됐어요. 승객. 엔딩 트리거를 표시하는 기차 토큰, 점수 토큰. 원래 기차섬이 중간에 점수를 즉시 얻는 게 없었는데 이 승객 때문에 생겨가지고 점수 토큰이 생겼어요. 일단 기차섬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기차섬이란 게임은 카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가지고 기차를 운영하는 게임이에요. 기차로 화물을 싣고 배달해가지고 미션을 완수하고 점수를 받고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기차에다가 내가 화물을 넣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다른 사람이 유조차를 만들었으면은 여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석유 화물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남의 기차에 실으면 이런 아주 화끈한 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뭐 카드 3장 드로우, 액션 하나 추가, 보너스 액션 때문에 되게 하고 싶거든요. 카드 많이 받고. 근데 게임에 시작했을 때, 스타팅 시점에서는 내가 꽂고 싶어서 꽂을 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승객, 요 승객들이 추가됐어요, 게임에. 이 승객을 다른 사람의 처음 갖고 있는 기관차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두 장 드로우를 할 수 있다. 그게 초반에 스피드를 빠르게 해준 거고, 기본적으로 맵이 있거든요. 요렇게 4인풀을 위해서 7번째 지역이 생겼어요. 요 위에. 그래서 보통 이게 지도이자 동시에 일종의 미션이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석탄과 화물을 운송하면은 요 계약을 1차를 따내고 2차 계약까지 수송을 완료하면은 큰 점수를 받는 게 이제 게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4인이 하게 되면은 3명이 가져가 버리면은 나한테 안 맞는 것만 남을 수 있으니까 어떤 자원이든 3개 미션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길을 열어놨어요. 요게 맵이 바뀐 점이고요. 이 맵과 동시에 뭐가 생겼냐면 이제 이 지역으로 화물만 가는 게 아니라 승객도 갑니다. 승객들이 가는 승차권이 생겼어요. 승차권. 그래서 내가 여기로 내가 화물을 운송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맞는 흰색 승객이 내한테 있으면은 승객을 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승객을 놓으면은 이 이펙트를 받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카드를 얻거나 행동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보너스들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거를 그냥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승객을 태워야겠죠? 기차에? 그래서 추가된 카드가 승객 타는 기차가 생겼습니다. 그 카드로 태울 수 있는 거. 기차 종류 중에서 객차가 됐어요. 객차. 객차 레벨 3짜리인데요. 얘는 그럼 승객은 3명까지 태울 수 있고, 우리가 모두 레벨 1 기관차를 봤거든요. 게임 시작할 때. 여기에도 한 명이 탈 수 있어요. 승객 한 명.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승객 한 명은 태울 수 있습니다. 승객을 얻는 것은 카드를 만들 때 보통 있습니다. 카드 오른쪽 위에 승객 아이콘이 생겼어요. 어떤 카드들은. 이 기차를 내가 만들 때 즉시 이 해당하는 승객을 받습니다. 주머니에 뽑아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객차에 실거나 기관차에 실어가지고 카드도 수급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보내가지고 점수나 카드 같은 걸 혹은 액션 같은 걸 얻을 수가 있고.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확실히 이 승객이 원래 기차섬에 있던 루즈한 상황들을 많이 막아주더라고요. 처음 시작도 조금 더 카드 많이 갖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중간에 많이 수급할 수 있는 걸 넣어주고, 또 그걸로 이용해서 승객만 노려가지고 점수 막막막 먹을 수 있는 것도 새로운 테크가 되고, 전반적으로 기존 게임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주고 있었어요. 원래 카드가 이 지도를 빼고 네. 52장인가? 그 정도였거든요. 추가된 카드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21장. 근데 실제 체감은 더 많아요. 왜냐면 모두 핸드에 들고 시작했으니까 카드를 거의 기존의 덱보다 한 두 배쯤 늘어난 느낌. 덱 사이즈 봤을 때 요 객차만 늘어난 게 아니라 요 승객이 들어갔으니까 승객의 효과가 들어간 차장차가 늘어났고, 원래 패시브 능력 준 거니까 건물도 6가지에서 이제 승객 효과를 이용한 건물도 늘어나가지고 건물도 10가지. 게임 엔딩 조건도 원래는 여기 가운데 있는 카드가 2인플 기준으로는 4개가 떨어지면은 하나 둘 셋 4칸 가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승객이 가득 차도 얘가 한 칸 가게 만들어놔가지고 승객을 많이 운송을 해도 게임이 엔딩이 가까워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게임 템포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군요. 그쵸. 전반적인 템포나 스피드가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1인용 미션들이 있어요. 시나리오라고 해서 낮 페이즈가 있고 밤 페이즈가 있고 해가지고 막 하면서
덱이 떨어지면 아마 그 곧장 끝나는 1인플 모드인데 시나리오가 꽤 많아요. 어떤 목표가 있고 특별한 규칙이 게임 시나리오마다 달라지더라고요. 10개의 개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인플 모드. 여기까지가 제가 기차섬 디럭스를 받아가지고 컴포로 좀 보고 플레이해본 소감이었어요. 나만님은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 원래 이제 게임 자체가 카드로만 게임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한이 좀 있었던 게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탈피해서 야망 있게 만든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서곡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확장 만들면 게임의 템포를 높여주는 그런 확장들도 나오잖아요. 초반에 좀 엔진 어느 정도 주고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승객 요소 이런 게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되게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해보니까 과하지 않았어요. 원래 기차섬이 쉬운 게임이 아니거든요. 요소가 많고 이 카드 하나를 기차를 만들 때 쓸지 화물로 쓸지 그냥 카드 만드는 비용으로 쓸지 막 고민하게 되는 건데 승객이라고 하는 요소가 추가돼가지고 복잡도가 올라갔지만 원래 기차섬 자체가 복잡도가 높던 게임이기 때문에 원래 이걸 즐기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무런 방해 요소가 안 돼요. 과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라마님 말씀처럼. 그 다음에 요거는 트로모가 있더라고요. 얘는 기관차 하나가 특이한 기관차였어요. 시간여행 기관차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게임이 카드가 망가졌으니까 이제 더미를 리셔플하는 상황이 많이 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버린 카드가 갖고 싶으시잖아요. 이미 누가 버린 카드. 얘 액션은 버린 카드에서 하나 드로우해오는 액션이 얘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간여행, 과거에 누가 버린 것을 집어온다. 그래서 그런 녀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 요 승객 요소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세 가지가 추가되는데 버린 카드에서 가져오는 액션이랑 승객 자체를 또 추가로 가져오는 액션이라던가 얘도 승객 자체를 갖고 오는데 얘는 점수와 함께 얘는 카드와 함께 이런 세 가지 추가 프로모 토큰이 있더라고요. 원래 기차섬이 갖고 있던 단점들 이거에 갖고 있던 단점들을 진짜 많이 해결해 줘가지고 원래 거의 카드도 뭐 귀엽긴 하지만 일로도 진짜 예뻐졌고 이게 원래 겁니다. 이게 원래 지도예요. 이게 원래 기차고요. 이게 원래 기차고요. 네. 이게 새로운 디럭스 기차입니다. 네. 얘 약간 뭐 귀염귀염하다면 얘는 정말 아름다운 느낌의 박스입니다. 평가 한번 하고 가야겠군요. 공격적인 행동, 공격성은 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상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쟁할 만한 거, 아 이거 약간 중간에 영업을 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은 아 내 거 해 싫어, 액션 3개 추가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카드 2개 더 받아 하면서 이제 벌써 주기 싫어. 주기 싫지 벌써 주기 싫어졌어. 협력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살짝 있어. 너 좋고 나 좋차 하면서 하는 게 좀 있고요. 전략성은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겁냐, 왜냐면 미래를 너무 계획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냐,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2.5 정도 줄게요. 운 요소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운이 진짜 컸거든요. 그 카드가 제한적이어가지고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 2.5 줄게요. 그 다음에 테마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이 정도는 뭐 게임적으로는 충분해. 기차로 화물 싣는 거다. 그쵸. 화물 싣고 딜리버리 한다, 그 테마는 느낄 수 있으니까 뭐 게임적으로 테마가 메인인 게임은 아니지만.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테마 때문에 게임의 재미가 올라가나요? 어떤 그런 테마적인 느낌, 그러니까 물건을 싣고 이렇게 배달하고 막 승객을 실어 나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느껴지면서 어우 재밌어, 내가 기차를 운행하는 것 같아. 아 그렇다면은 그런 관점으로 2.5로 하세요. 2.5. 2.5. 왜냐면은 원래 게임이었으면 한 2였을 것 같아요. 2. 근데 승객이 생겨가지고 올려줬어. 그쵸. 기차가 화물만 나르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구성품은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서 이거는 저는 5점 줄래요. 좀 아주 그래 보여. 본판 팬들이 되게 만족할 것 같은 구성품이더라고요. 아까 네, 봤을 네. 때는. 맞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티 수다 할 만한 요소, 그거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대신 아까 말했지만 아이 내 거 태워줘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점 정도. 편리성은 원래 게 편리성이 한 진짜 좋았는데 승객이 들어가서 요소가 늘어나면서 약간 그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저는 4 정도 주겠습니다. 지금도 부담 안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칙 난이도는 원래 낮지, 이거 높아요. 꽤 높은 게임입니다. 저한테는 3 정도. 오케이. 설명할 게 꽤 많아요. 처음 하는 사람한테. 하긴 아까 룰북도 페이지가 엄청 많던데요. 네, 많이 늘어났어요. 그 카드도 늘어나면서 설명할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3이다. 근데 원래 기차섬을 하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비슷한 난이도로 할 수 있다. 제 취향 점수는요, 진이 점수는 10점 만점이고요, 아까 건 다 5점 만점이고 그거는 8점짜리 게임입니다. 8점짜리 게임.
본판은 몇 점인가요? 본판도 한 8점? 취향 점수로는 좀 비슷한. 그러니까 제 취향을 안 바꿨어요. 원래 기차섬의 재미를 그대로 주는데 답답한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주고 또 새로운 테크도 만들어줬고 카드 불편한 것도 제거해줬고 해가지고 더 편리하게 해준 것뿐이 저한테 재미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원래 재미없으면 똑같이 재미없고요. 원래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한글판 디럭스에 대한 제 플레이 소감이었습니다. Yes. 끝.